안녕하세요. 달갱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농장에 나와서 예쁜 화분들을 찍어봅니다. 새로 입고된 아이들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아이들, 들어온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찍어보도록 할게요. 예쁜 아이들 있으면 또 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쁜 아이들도 있고요. 아유, 너무 사랑스럽죠? 요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뽀글뽀글 이렇게 꽃이 예쁘게 달려져 있죠. 요 아이들도 못 보던 아이들, 사랑스러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똑같은 사이즈의 요 앞에 꽃 코사지 색깔만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사이즈는 이제 하나만 재보면 오차 범위는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11.5cm가 나옵니다. 11.5cm 나오고요. 세로는 한번 재볼게요. 굽까지 해서 10cm가 나옵니다. 세로는 10cm가 나오고요. 배수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복주머니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아이들 심으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발은 3개 이렇게 굽으로 되어져 있고요.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똑같이 다 2만원 합니다. 굽이나 아니면 배수 모양 다 비슷하고요. 오차 범위는 살짝 있을 듯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잔잔한 꽃그림이 들여져 있고요. 요 아이들 보면은 뒤에는 색감이, 요거는 이제 색감을 이렇게 없앴고요. 뒤에는 요런 색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만 꽃그림이 있는 부분만 요렇게 색감을 지워진 상태이죠. 노란색 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꽃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다 똑같고요. 여기 직인 되어져 있고요. 파란색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어요. 조금씩 색깔만 다릅니다. 다 똑같고요. 요런 거 군생 심어놔도 예쁘고 너무 예뻐요. 요거 핑크색, 연핑크가 있죠. 핑크색 있고요. 노란색, 파란색. 요렇게 색감은 다섯 가지가 있죠. 이렇게 색감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색감을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 다 똑같고요. 배수나 굽 다 똑같고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아, 예쁘죠? 이렇게 예쁜 모습, 가격도 착하면서 요 아이들 사이즈 너무 좋지요. 사이즈 아주 좋고요. 복주머니 스타일이라 또 다육이 심어놓으면 아주 예뻐요. 창 같은 거 심어놔도 예쁘고요. 설화에서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이 나와져 있네요. 굽은 이렇게 세 개로 되어져 있고요. 배수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요 색감, 아우, 꽃 색감 너무 사랑스럽게 색감, 사랑스러운 색감입니다. 사이즈 확인을 해볼게요. 가격도 착하죠. 2만원 합니다. 12cm가 나옵니다. 높이 같은 경우에는 11cm가 나옵니다. 가격도 2만원,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꽃은 앞에만 있고요. 굽 이렇게 있고요. 요것도 살짝 이렇게 복주머니 스타일로 여기 위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져 있죠. 요 아이들 이렇게 세트로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요 아이는 개당 2만원 합니다. 이렇게 큰 갈색토라고 하나요? 이런 색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크기에 비해서 무게감, 이 아이는 살짝 무게감이 있고요. 이 아이는 살짝 무게감이 조금 덜하네요. 꽃 먼저 살펴볼까요? 이렇게 커다란 꽃이 있습니다. 양쪽에 있고요. 뒤쪽으로는 꽃이 없고요. 직인이 찍혀져 있네요. 굽은 이렇게 세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배수구멍 크게 있고요. 가격은 이 아이가 10만원 합니다. 요렇게 보면은 14.5가 나옵니다. 14.5가 나오고요. 이거 둥근 스타일이고요. 무게감이 없어서 창 같은 거 심어놔도 아주 좋겠어요. 요거는 살짝 무게감이 있습니다. 14만원 합니다. 그림은, 그림에, 아우, 요 사슴. 꽃사슴이네요. 꽃사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잔잔한 요런 보석도 박혀져 있나요? 요렇게 있습니다. 옆에 하고 여기 직인이 되어져 있고요. 옆에 하고 뒤에만 그림이 없습니다. 뒤에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구분 이렇게 세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옆에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죠. 너무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14만원 합니다. 가로 사이즈가 15cm가 나오고요. 높이는 12.5, 13cm 정도 나옵니다. 아유,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고 꽃사슴입니다.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요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14만원 하고요. 요 아이들은 개당 28,000원 하는데요. 요 보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작아도 요 아이들은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죠. 여기 보면은 7cm, 7.5c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콩분 사이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분 이렇게 네 개로 되어져 있고요. 색감은 이렇게 다르면서 꽃무늬, 비슷한 꽃무늬의 보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 개당 28,000원 합니다. 꽃은 노란 꽃이 있고요. 핑크색 꽃이 있습니다. 도도 화분이죠. 도도 화분이 작은 거는 판매가 다 되고요. 이거는 3만원 합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정말 사랑스러워. 구분 3개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문이 달려져 있고 꽃이 있습니다. 보석도 달려져 있고요. 하얀 색감에 너무 깨끗하고 예쁘죠. 요거는 이제 도도 화분이죠. 요 아이는 가로가 보면은 가로가 9.5가 나옵니다. 높이는 9.5가 나옵니다. 그래서 둥근 화분에 너무 예쁘죠. 심어놓으면 깔끔한 예쁘겠어요. 3만원 합니다.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화분은 하얀색 화분에 너무 깔끔하죠. 예쁘죠. 가볍습니다. 희야 공방분인데요. 이 22,000원 가격도 착하면서 가볍고 이렇게 예쁘고 산뜻하고 꽃 코사지가 달려져 있죠. 희야 있고요. 사이즈 확인해 드릴게요. 가격은 22,000원 합니다. 사이즈는 11.5가 나옵니다. 높이는 요 아이들이 높이는 10.5가 나옵니다. 10.5 보이시죠? 그래서 구분 3개로 되어져 있는데 앞에 코사지만 있고요. 뒤쪽은 이렇게 깔끔하게 다 하얀색으로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22,000원 하고요. 희야 거죠. 요거는 이제 살짝 모양이 다르죠. 위에가 살짝 좁고요. 밑에가 살짝 넓어요. 꽃이 이렇게 노란 꽃이 있어서 너무 산뜻하고 예뻐요. 이게 거의 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꽃은 이제 노란 꽃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네요. 약간은 이제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모양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접어져 있는 부분도 살짝 다른 모습이고요. 가격은 22,000원 똑같고요. 앞에 그림만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꽃 코사지가 다르죠. 모양 똑같고요. 굽 똑같고 배수 똑같고 가격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도 하얗게 처리되어져 있는 모습 똑같고요. 이런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같은 희야지만은 모양이 살짝 다르죠. 꽃 코사지 산뜻하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살짝 이해가 좁은 듯 밑에가 살짝 넓은 듯 배수 되어져 있고요. 굽 3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도 사이즈 보면은 요거는 이제 9.5cm가 나옵니다. 밑에가 살짝 좁다 보니까 9.5가 나오고요. 여기 높이는 10cm가 나옵니다. 가격은 똑같이 다 22,000원 하는 아이들, 이렇게 하얗고 깔끔한 아이들, 무게감도 가벼워서 요 아이들 분갈이를 해도 살짝 가벼운 듯 이런 느낌으로 있어서 산뜻하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 창 심으면 딱 좋을 아이들, 창 심으면 좋을 아이들 가격은 25,000원 하고요. 요렇게 구분 3개로 되어져 있고요. 앞에 이런 모양 동 색감으로 되어져 있어요. 살짝 안쪽에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사이즈 확인을 해 드릴게요. 사이즈는 이 아이가 15cm가 나옵니다. 창 심기 딱 좋죠. 너무 좋죠. 군생 심어도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12.5cm가 나옵니다. 높이는 12.5cm고요. 가격은 25,000원 하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다 똑같아요. 색감만 이렇게 살짝 다릅니다. 여기 회색빛이 더 강하죠. 이거는 빨간색보다는 다홍색에 더 가까울까요? 이런 모습 있는데 약간은 오차 범위가 있네요.
여기 높이가 살짝 다릅니다. 요 빨간 색감이 조금 크네요. 요거는 16cm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높이가 2cm, 11.5c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살짝 요 높이감이라든가 이건 살짝 다르고요. 색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가격은 25,000원에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살짝 오차범위가 이렇게 있는 듯 합니다. 요 화분도 보면은 이렇게 창신기 아주 좋죠. 군생신기도 좋고요. 요즘 12cm, 15cm, 뭐 20cm 군생들 아주 많이 나오죠. 그런 신기 딱 좋은 사이즈. 그리고 색감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문양은 바구니 모양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네요. 앞에만 이렇게 꽃코사지하고 보석하고 붙어져 있고요. 사이즈 가로 사이즈가 18cm가 나옵니다. 가로 사이즈 18cm면 꽤 큰 사이즈죠. 아이들 심으시면 딱 좋겠어요. 어느 정도 뭐 중품 창을 심어도 예쁠 것 같죠. 요거는 이제 코사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굽은 이렇게 세 개로 되어져 있고요.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2,000원 하는데요. 요 아이들 할인을 해서 32,000원에 해주십니다. 이것도 32,000원에 해주십니다. 10,000원 할인을 해서 32,000원에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 크기에 비해서 요렇게 고급스러운 이런 색감으로 되어져 있는데 할인을 해서 32,000원에 해주십니다. 42,000원 하는데 32,000원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도엔도 거 30,000원 합니다. 요거는 10%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창을 참 많이 심으시죠. 창도 심어도 예쁘고 군생 심어도 예뻐요. 색감은 이런 느낌. 도엔도 화분은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죠. 위에 트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배수 크게 되어져 있고요. 살짝 무게감이 있습니다. 굽은 이렇게 이런 모양, 개구리 모양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요런 아이들 30,000원 하는데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가로 사이즈가 16cm가 나옵니다. 외경으로 여기 블록 나온 데까지 16cm가 나오고요. 그래서 창신기 딱 군생신기 딱 좋습니다. 요 아이들 11cm 높이가 나오고요. 요 아이들도 홍주분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홍주분 같은 경우에는 색감은 이렇게 좀 진한 파란색이 있고요. 요 남색이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보면은 언뜻 보면은 같은 느낌이지만은 살짝 불룩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느낌이 살짝 다르거든요. 홍주 화분도 꽃코사지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요. 요 진한 파란색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요 아이들도 15cm가 나오고요. 높이 요런 아이들 창 심으면 살짝 높이감이 있어서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13.5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 15cm가 나옵니다. 외경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 위에가 살짝 좁기 때문에 요 밑에는 더 넓어요.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높이는 13.5가 나옵니다. 13.5 나오고요. 가로가 요 아이는 조금 더 안쪽으로 오므러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3.5가 나오고요. 높이는 요 아이도 13.5 정도 나옵니다. 14 정도 나오고요. 배수는 다 커다랗게 다 되어져 있고요. 굽 한번 볼게요. 굽은 이렇게 네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코사지가 하나 붙어 있고요. 이렇게 터치감이 있는 아이들. 뒤쪽도 이렇게 터치감이 있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파란색, 요거는 이제 조금 남색에 이렇게 터치감이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앞에 코사지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굽은 다 똑같아요. 네 개 되어져 있고요. 배수 크게 되어져 있고요. 저 여기다 창 심어놓으니까 아주 고급스럽고 잘 어울려요. 요 아이들도 가격이 어디가 있을까요? 가격이 있는데요. 이것도 10% 할인을 해 주실 거거든요. 여기 가격이 안 적혀 있습니다. 가격이 안 적혀 있어서 요 홍조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격은 자막으로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0% 요 아이도 할인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홍조분 가격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풍경분이 있는데요. 풍경분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이렇게 몇 개 남아져 있습니다. 이 풍경분 소개를 해드리면 세트 가격입니다. 가로가 10cm 곱하기 이 아이들 11cm가 나옵니다. 11cm. 그 다음에 높이가 11cm, 가격은 개당 26,000원 합니다. 4개 세트인데요. 가격 104,000원. 4개 이렇게 이 정도 크기가 104,000원이면 가격 그래도 착하죠. 개당 26,000원 합니다. 그래서 요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 풍경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세트가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네, 요 3개 세트가 남아져 있어요. 겨울이 3개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세트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또 찜을 하셔서 2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풍경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놓는 것보다는 4개나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놓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돋보이더라고요. 훨씬 돋보여요. 하나만 놓는 것보다는 2개나 3개 4개 이렇게 세트로 놓는 게 훨씬 돋보여서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맞췄고요. 필요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2개 봄, 여름, 여름, 가을 이렇게 가을, 겨울 이렇게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봄 이걸로 또 주문을 캡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호가 없네요. 번호가 있었는데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걸로도 캡처를 하셔서 4개 세트 주문하셔도 되고요. 2개 세트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위에 거 그림 캡처하시고 조금씩 달라요. 봄이래도 다르고 여름, 가을, 겨울 조금씩은 다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겨울이 화분이 3개밖에 없어서 3개 세트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2개씩 하셔도 됩니다. 봄, 여름, 가을, 봄이 있습니다. 봄. 예쁘죠? 어떤 분들은 또 이 그림만 모아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당 26,000원 하고요. 4개 세트는 104,000원 합니다. 남아져 있는 아이들, 요 아이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무게감도 있네요. 이렇게 보석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가격은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배수 되어져 있고요. 굽다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분도 있는데요. 핑크색하고 노란색이 있네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적혀 있을까요?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색감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귀엽고 깜찍하네요. 이런 모양으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하셔서 사장님한테 또 궁금하시면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게감 가볍고요. 높이도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사이즈하고 가격 여쭤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 화분도 남아져 있어요. 사이즈는 너무 예쁘죠. 고급스럽고 예쁜데 이제 가격이 있어서 그럴까요? 요거는 15% 할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있어요. 요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죠. 요 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도 13 곱하기 11인데요. 96,000원 하는데 요또 할인을 해 주십니다.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요 은꽃도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화분이죠.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12에 16, 83,000원 하는데 15% 할인을 해 주십니다. 이런 아이들 있고요. 또 은꽃 중에 요 아이 있습니다. 가로가 10cm, 높이가 12cm가 되어져 있고요. 85,000원 하는데 15% 할인을 해 주십니다. 너무 예쁘죠. 요렇게 또 꽃도 있습니다. 보석이 달려져 있고요. 10 곱하기 11.5가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85,000원 하는데 15% 할인을 해 주십니다. 너무 귀엽고 깜찍한 아이 있습니다. 콩분보다는 살짝 큽니다. 뭐 구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앞에 꽃 코사지 코코
코가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하고 파란색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요 아이들 캡처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여쭤보세요. 요것도 있습니다. 요렇게 아유 너무 귀엽네요. 이거는 입꼬지 하나 하면 딱일 것 같아요. 아니면 요 아이들은 장식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 아이들 돼지 예쁜 아이들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착용감도 좋고 자기야 분이죠. 요 아이들 예쁜 가볍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 산뜻하게 심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붐붐붐 있습니다. 붐붐붐도 사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할인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붐붐붐도 많이는 없지만 요 정도 남아져 있어요. 많이 없어요. 이렇게 이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붐붐붐 할인 확인하시고 사장님한테 여쭤보시고 할인 아마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 받으셔서 예쁜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품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나분도 있어요. 이렇게 좀 작은 아이가 있고요. 살짝 큰 아이가 있습니다. 9만원 합니다. 요 아이들 9만원 하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6만원 하는데요. 요 아이들도 사이즈하고 제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사이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사장님한테 그림 확인하시고 또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고 다 예쁜 아이들. 수제분이라서 확실히 고급스럽고 예쁘지만 그만큼 또 수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가격은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6만원 하고요. 요 애나분 같은 경우에는 요 내구가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하셔서 여쭤보시고요. 붐붐은 확실하게 또 내구를 해 주십니다. 요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보기만 해도 정말 행복한 요런 화분입니다. 이게 어디 거라고? 엔화분도 있어요. 요즘 꾸준하게 이 아이들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면서 이 아이들 고급스럽게 프로방스하고 좀 비슷한 이런 느낌도 있으면서 이 엔화분도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전화하셔서 어떤 게 있는지 사진을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고 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뒤쪽에도 있어요. 오 크리스마스 겨울 돌아오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이렇게 쭉 있으니까 혹시 사장님한테 여쭤보시고 내고 또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세요.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아이들도 있네요. 이렇게 그림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둥근 화분도 있습니다. 요보다는 살짝 작지요. 이렇게 조금 작으면서 이렇게 예쁜 둥근 꽃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요런 꽃으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다 예쁜 아이들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이렇게 있으니까는 사장님한테 한번 또 여쭤보시고 구입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이런 화분은 못 봤는데요. 이런 뽀글이 화분도 있네요. 이렇게 발색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 작은 노제트 하나씩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요 빨간 뽀글이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남아져 있고요. 요런 집분도 작은 아이들 많이 필요하시죠. 너무 예쁜 아이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집분에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요 아이들 작은 아이들도 입고가 되었고요. 조금 큰 아이들도 다시 입고가 되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한번 여쭤보시고 집분은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요런 모양도 있고요. 요렇게 꽃 모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작은 사이즈 요렇게 제일 작은 사이즈 저도 사용하니까 저 구독자님이 많이 심어 놓으셔서 너무 예뻐 가지고 저도 두 개 또 데려다가 심었죠. 요 아이들은 이제 가격은 14,000원 합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가 14,000원 하고요. 집분은 그냥 꾸준하게 제일 많이 팔리는 듯 합니다. 그리고 살짝 농분도 있습니다. 농분도 있어요. 27,000원 또 제일 큰 거 뭐 36,000원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000원 합니다. 21,000원 이렇게
아유, 사이즈, 요 아이들이 직분이 또 의외로 참 인기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살짝, 이게 벌어진 모습도 있지만 안쪽으로 오므러들어져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새로 또 입고가 되었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